청주부입니다. 이제 스페인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는데요. 초록초록하고 조용한 시골 풍경.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정말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요.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오는 차차는 가장 좋아하는 창가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저는 차차와 함께 아침 운동을 시작합니다. 차차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놀아줬었는데요.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차와 모닝 뽀뽀를 하고 이불을 정리하고 나면 차차는 오랜 시간 침대 위에서 바깥 구경에 푹 빠져요. 스페인은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집 창문에는 셔터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셔터를 내리면 집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 조금은 더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요. 셔터를 내리긴 했지만 문의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조금 빛이 들어오네요. 그럼 거실로 가볼게요. 셔터가 닫혀 있는 게 보이시죠?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닫혀 있어요. 아래층 방을 한번 볼게요. 셔터가 오래돼서 중간이 조금 덜 닫혔지만 그래도 깜깜하죠?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암막 커튼도 동일한 효과를 내기는 하지만 먼지가 많이 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기를 차단하는 데는 이 셔터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셔터라고 말하는데요. 스페인에서 쓰이는 정식 명칭은 페르시아나라고 해요. 조금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된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질은 나무, 플라스틱, 알루미늄, 다양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작동 방식도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는 수동이 있고요. 리모컨을 이용하는 자동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창문이 정말 크다면 리모컨을 이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끝까지 말아올렸을 때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손잡이 같은 작은 돌출구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참 동안 멍하잖아요. 그럴 때 차차랑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이제 스페인은 아이스커피를 마셔야 할 정도로 아주 덥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은 바이러스 때문에 바닷가도 맘 편히 못 갈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나야 하나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테라스에서 보이는 시원한 풍경과 파란 하늘의 청량감, 그리고 에어컨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심 전 커피 한잔 하면서 올여름은 테라스를 어떻게 꾸며볼까?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올여름은 테라스에서 영화도 보고 예쁜 조명도 달고 바베큐도 해먹으면서 따로 휴가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올여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